안녕하세요. 화성의 가면의 이해솔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사람이 죽으면 망자의 넋을 기르기 위한 다양하고 독특한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화성시 정남면 괴락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장례 문화 복원 행사가 있다고 해서 함께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지난 11월 1일 정남면 괴랑 사리 마을회관 앞에서 든 잊혀져가는 전통 장례 문화의 발굴, 복원을 위해 왕제의 호상놀이 시연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왕제 호상놀이는 상주들이 왕제라는 고개를 지나며 망자의 넋을 기리는 행렬이 이어지면서 왕제 호상놀이의 유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왕제 호상놀이가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연회를 개최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요. 지금 그 시대가 개화가 되면서 옛날 그 장례 절차가 예, 현재는 그 실질적으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보존도 하고 젊은 세대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에 그 선조들이 이런 절차로 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이것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제 호상놀이 어떤 유래가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동네는 한 100여 년 전부터 그 다른 동네에 비교해서 좀 얼뚱하게 그 이 장례 치르는 절차를 잘 보존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상주회라고 하는 것이 한 100여 년 전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이 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초장인 널 앵마금에서는 널을 방에서 모시고 나올 때 내 귀퉁이에다 너를 3회씩 밀면서 복복복 하고 외쳤습니다. 문지방을 나갈 때는 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루 밑에 엎어놓은 바가지를 질끈 밟아깨고 나가게 됩니다. 발인제에서는 집문 밖에 발인제 상을 차리고 발인축을 읊습니다. 발인제가 끝나면 선소리꾼이 요령을 작게 흔드는 것을 신호로 상도꾼들이 상여를 올려맵니다. 상도꾼들은 상여의 앞머리를 숙였다 올리기를 3회하고 상주들도 3회 큰 절을 올립니다. 제3장 노제진의기는 하직 인사 후 행상 소리를 부르며 길을 떠납니다. 이때 상여 앞에 메어둔 새끼줄에 노자를 걸어줍니다. 상여 행렬이 나가다 고인이 잘 다니던 길목에서 상여를 내리고 노제를 지내게 됩니다. 제4장은 동구 밖을 나와 먼 길을 떠나 카탈스러운 길을 가게 되는데 이때 상주들은 상도꾼들에게 상여 앞에 메어둔 새끼줄에 잘 모셔달라고 노잣돈을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선소리꾼이 북을 치며 달고소리를 매기고 상도꾼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달고지를 하면 호상놀이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통 장례 문화를 복원해서 시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일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화성시가 근래 급속도로 도시화 돼 나가면서 화성시에 있는 민속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왕제 호상놀이는 계속 지금 그 재현 행사를 연이어서 해오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계속돼서 우리 화성시의 민속 문화가 계속 발전하고 또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화성시 정남면 왕제 호상놀이는 장례 문화의 발전으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통 장례 문화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독특한 향토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성의 가면에서는요. 화성시 정남면 괴락리에서 행해지던 전통 장례 문화 중 하나인 왕제 호상놀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왕제 호상놀이를 통해서요. 우리 선조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이것이 잘 보존이 돼서 후세에까지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화성의 가면이었습니다.